그 염색 올렌시아 염색 향이 어떤 것 같아요? 이 향은 그렇게 독한 것보다도 일단은 상큼한 향이 나요. 아, 그래요? 예. 예. 향이 기분 예, 좋아요? 예, 기분 좋아요. 그래요? 사모님 좀 그 두피 좀 예. 따가워요. 어떠세요? 두피도 약간 시원해요. 시원하세요? 예. 예. 거의 보면 90%예요, 그죠? 네, 그리고 흰머리가 90%예요. 네, 거의. 네, 그래서 오늘 올렌시아 육빵빵 올렌시아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육빵빵에다가 1:1로 산화제를 해서 할 거고요. 뿌리 부분은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이라. 좀 데미지가 심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해서 KM 예, 얘로 저희가 한번 클리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20분까지 있을 건데요. 사모님, 그 염색 올렌시아 염색 향이 어떤 것 같아요? 다른 염색약은 이 향은 그렇게 독한 것보다도 일단은 상큼한 향이 나요. 아, 그래요? 예. 향이 기분 예, 좋아요? 예, 기분 좋아요. 그래요? 사모님 좀 그 두피 좀 예. 따가워요. 어떠세요? 두피도 약간 시원해요. 시원하세요? 예. 예. 네, 올렌시아 6.00을 도포하고 20분이 경과 후에 저희 데미지 컨트롤로 지금 또 도포했어요. 그래서 나머지 35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그러니까 나머지 15분이죠. 그러니까 토탈 타임이 35분이에요. 그렇게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한번 또 결과치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데미지 컨트롤은 제가 지금 15분 방치하게 되는 거죠. 네, 제가 지금 6빵빵으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컬러 체인지는 할 건데 보시면 네, 요 정도. 네.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지금 일단 제가 아이롱 19mm로 볼륨은 잡아놨어요. 근데 머리가 아까 그 염색으로 계속 하고 그래서 이게 극손상 머리인데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. 네, 이렇게 많이 나고 지금 일단은 제가 그냥 볼륨 매직기하고 아이롱을 가지고 해놨습니다. 자, 우리 사모님께서 모레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이제 샴푸 하기로 했거든요. 그때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백모가 99%라 그래야 될까요? 그랬던 모발인데 6빵빵 6.00의 것으로 했어요. 네, 잘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모님, 그 올렌시아 염색 있잖아요. 네네. 느낌이 어떠셨어요? 너무 상쾌하고 네. 그 다음에 머릿결도 되게 부드러워요. 많이 부드러워졌고 네. 그리고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자극은 없죠? 예, 자극도 하나도 없고 네. 두피 향도 아까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뭐 너무 좋고요. 예, 예. 자, 이틀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 그러니까 48시간 됐죠.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. 샴푸하고 나왔는데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C컬 정도의 웨이브가 생긴 것 같아요.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지금 보시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. 볼륨감도 있어요. 네.
색깔도 보시면 그렇게 뭐 태색이 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, 크리니어로서는 좀 대만족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인기가 많이 나거든요. 네,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사모님, 네. 지금 이틀 됐잖아요. 네네. 집에 가서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? 예, 불편한 거 없었고 전에는 염색하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, 이틀까지 좀 그 냄새 때문에 약간 그 염색약 냄새 때문에 남아 있어가지고 좀 두통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그 냄새가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머릿결의 느낌은 어떠셨어요? 머릿결은 계속 그 부드러움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. 예예. 예. 자극이 없다는 말씀이죠? 네, 자극도 전혀 없었고요. 안시가 안 남았어요.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